할렐루야. 8월 26일 포크란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굉장히 분주하네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주님을 찬양.
옆 사람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아,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여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눈을 마주치면서. 옆에 형제, 이렇게 자매 이렇게 앉으신 분들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밖에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이다.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수의 향기 흘러나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랜 동안. 나
하세요 계속. 아 제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청년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테지만 자 제가 저번 주에 교회에 오려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네 집 딸인지 몰라도 참 예쁘다며 엄마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으라면서 딱 그 말씀을 하시고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전도지 딱 주려고 하는 순간 이미 버스 타고 가셨어. 제가 그 아주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배자의 축복을 주시고 제가 청소년 때 같았으면 일요일날 대자로 뻗어서 잠잘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주님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예배와 전도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슬픈 시절을 보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의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한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오셔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의 영혼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나라의 빛을